하나만 이용해야 한다. 아, OX로 우리가 OX로 한번 OX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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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볼게요. 아니에요. 절대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. 신용카드도 아니에요. 은행마다 혜택이랑 그 옵션들이 다 달라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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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그거 한 군데만 갖고 있으면 굉장히 어디서 온 거예요. 아. X. 그래요? 네. X? 우리 저 네, 저도 X입니다. X예요? 네. 그래도 주거래는 거기 딱 하면 돈 빌릴 때도 좋던데. 그죠? 네. 자, 그러면 선생님의 선택은? 예, 저는 이제 오! 아니, 이럴 수가. 이제 5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네, 네. 일단 주거래 은행은 만들어야 되거든요. 아, 그래서 이제 그 뭐 월급 통장을 연계해 가지고 적금이라든가 또 이런 걸 여러 가지 들고 또 등급도 많이 이제 높아지다 보면 또 이제 우대 상품들을 가입할 수 있는 혜택도 있고 또 사실 이제 대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혜택이 많은데 아.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급하게 혹시 쓸지 몰라서 이제 마이너스 대출 설정을 해 놨는데 그거 보통 6-7%대 마이너스인데 저 같은 경우 신용 등급도 높고 이제 VIP 뭐 이런 걸 다 종합하다 보니까 4%대 초저금리를 적용받기도 하거든요.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주 거래 은행에서 이렇게 이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많은 이익을 얻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한 은행에다만 집중을 하는 게 아니고 네. 일단 주거래은행 하나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이제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 5천만 원 미만 예금자 보호법이 되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있어요. 저도 주거래은행은 있거든요. 근데 또 한 가지 저처럼 펀드가 마이너스가 될 경우에는 은행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줍니다. 이런 혜택도 있어요. 그러면 주거래은행을 만드는 것과 여러 은행을 골고루 이용하는 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? 사실 그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면 많은 그 부가 서비스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다가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최근 네. 많습니다. 맞아요. 예, 그 기준이라는 것이 보통 월급쟁이가 뭐 10년, 20년 이렇게 충성을 다해도 그 이렇게 부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못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아마 최지만 씨는 우량 고객 오래 이용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자산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거래 그 고객으로서 그런 부가 서비스가 있는 것 같고요. 저는 이제 뭐 조금 부지런하다면 가까운 이용하기 편리한 은행 부가 서비스 사실 알고 보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요즘 간혹 그 이게 통신도 그렇잖아요. 신규 고객에게만 더 이렇게 특별한 부가 서비스를 줄 때가 있거든요. 예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굳이 한 은행에 그렇게 충성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전원주 선생님은 어떻게 이용하세요? 거의 VVIP시죠? 주거래가 하나 있긴 있죠. 우리 이제 하나만 한 군데만 증오면 거기는 이제 모든 집중적으로 넣고 딴 거는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분산해서 놓으니까 은행에서는 뭐 너무너무 잘해주시죠. 집으로 차도 보내주시고. 이야. 그렇다니까. 네. 집에, 아니, 집에 차를 보내줘요? 네, 네 보내줘요. 지점장님 차가 오는 거지. 네네. 우리 은행 가서 커피도 주고 그래요? 커피도 그냥 주고. 그냥 뭐 저 지점장이 아니라 뭐 PB라고 그 저 예, 예. 20억 이상씩 넣는 사람 모집하고 있어요. 그러면 거기는 개인으로 차가 와요. 저는 제가 타고 가요. 저 걸어가요. 네. 김민숙 주부도 20억이니까 그렇게 차 오겠네요. 전 차까지는 안 와도 언제나 저기 많은 사람을 제치고 VIP실로 들어가서 이야. 저 번호표 뽑아요. 이야. 번호표 안 하고 전화도 옵니다. 아, 네. 두 번째 보자. 자, 두 번째 또 아우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자, 부부의 경우 통장을 각자 관리해야 유리하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각자 하고 있어요. 각자 하고 있어요? 다른 게 아니라 귀찮아서 못 하겠어요. 지금 제 것도 너무 힘들어요. 대부분 각자 하지 않나? 네. 각자 하죠.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. 예. 뭐가 좋은 정답은요? 예, 저는 제가 생각한 답은 X거든요. X의 이유는 사실 이제 부부가 일단 뭐 한 마음이 돼야 되는 재테크의 가장 첫 출발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아, 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, 제가. 체계적으로. 아.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목표들이 예, 이제 수립이 되면서 실천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네. 예를 들어 뭐 한쪽은 이렇게 좀 모으는 개념인지 있어가지고 열심히 모으시는데 네. 한쪽은 뭐 소비하시는 부분이고 이러다 보면 반쪽짜리 재테크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해가지고 어느 목표를 정하고 이렇게 함께 같이 재테크를 해나가야지 더 많은 수익률을 누구 높일 이름으로?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재테크 금융지식이 조금 마인드가 좀 높은 쪽에 예, 분께서 하셔야 되겠죠.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제가 좀 높은 쪽으로 갔더라고요. 그러면 아파트는 선생님 명입니까? 공동명? 그래서 공동명을 했습니다. 그건 또 제가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. 그러면 오 선생님 이렇게 그 부부가 같이 하는 게 맞습니까? 따로 하는 게 맞습니까? 뭐 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. 기본적으로는 우리 최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그 같이 합의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최근에 어떤 은퇴하신 분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합리적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
또 사람의 또 그 어떤 그 삶의 방식하고는 조금 더 괴리가 네. 있지 않나. 왜냐하면 은퇴한 남자들이 요즘에 너무 힘이 없어져 버리는 맞아요. 거예요. 다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정말 숨을 쉬기가 힘들다.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남자들은 알아서 좀 이렇게 네. 좀 잘 이렇게 하시면서 합의해서 잘 하시고. 아, 비난금을 챙기라 그 말씀이신 네. 거예요? 지금 오종희 선생님도 네. 불안하신 거야?